우리 엄마가 죽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. 동네 약국 가서 약이나 사 먹으라고 그랬지. 남편의 의사란 놈이 늘 그랬다고. 어머니 정신 드실 때 혈에도 깨물어서 나 따라와. 아범이라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. 고마웠다. 고마웠어. 밥 안 줬냐? 딸 아주 굶겨지거라 있냐? 아니 빌어먹을려. 곧 나간다니까. 오줌도 마음대로 못 논다 내가. 또 죽줄 거지? 나쁜 년! 아유, 노인네 또 억지 부려 쌌네. 기껏 밥 싫다고 죽 끓이래며. 이 년이? 저 가요. 오늘 수술 있어요? 없어요? 왜? 아니 나 오늘 긴 날인데 일 보고 당신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어쩔까 싶은데. 아니 뭐하러? 아니 오줌 소태가 유행 안 났네. 가서 윤 박사도 좀 보고. 여 다른 병원에 가. 윤 박사가 편한데. 아버지 늦어요. 아니 저 그런 거 약 먹어도 나. 뭐하러 병원까지 와? 아주 비켜. 안 나니까 그렇지. 아이고 아프라. 아이고 놓치네. 기운도 좋지. 나요 나. 아이고 아이고 날 머리 다 뜯기네. 지들만 밥 먹고 나 안 좋아 나쁜 년아. 아프라 놓치네. 응? 언니 검사 자료가 나왔어요. 근데 악성 종양이었어요. 오줌 소태가 있다고 했는데 종양 때문이었어요. 종양이 자궁 위쪽에서 커져 방광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촉진에서도 이미 잡힐 정도로 컸어요. 패스며 초음파에서도 이미 조직이 보였고요. 언니한테 가세요. 가서? 가서는 어떡해? 암덩어리에 변내같이 끌어안고 울어? 울어? 아프다고 그랬어. 동네 약국 가서 약이나 사 먹으라고 그랬지. 남편의 의사란 놈이 늘 그랬다고. 근데 이제 와서 너 압니다. 그래? 개똥이다! 어? 개똥! 왜 여자를 못 잡으면 평생을 그래요? 평생을 이 놓친 애야! 뭐가 못마땅해? 뭐가 못마땅해? 말해봐! 뭐가 못마땅해? 아니 이 여자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! 아 정신없는 놈들 이게 무슨 행패야? 술 먹었으면 곧 계산하지. 집에 가. 아 진작에 좀 걱정하지. 젊어서 애 낳을 때도 없던 사람이 무슨 갑자기 망령이 나나? 가요!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으려고 하네. 아우 내 걱정 그리 되면 근덕이한테는 한번 가보시오. 그러는 거 아니오.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고 당신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처남인데. 오늘 술 먹지 마요. 어젯밤처럼만 왔단 말아. 연수야. 네 엄마. 네 엄마 오래 못 살 것 같다. 곧 죽을 것 같아. 무슨 말씀이세요?
말 그대로야. 오래 못 살고 곧 죽을 것 같다. 전요,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겠어.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데 우리 엄마가 죽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, 딸들은 다 도둑년이라는데 제가 이렇게 나쁜 년인지 참 몰랐어요. 지금 이 순간도 난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 보다는 엄마가 안 계시면 나는 어쩌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엄마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? 어떻게 살까?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나 어떻게 해요, 아줌마? 어떡하냐? 나 어떻게 해요? 나 어떻게? 어머니가 그렇게 안 좋으신 줄 몰랐어. 알았다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갔을 거야.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. 나 많이 생각해봤어요.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나, 난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나. 매 끼니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? 내가 사준 넥타이 떳떳이 맬 수 있나요? 껌껌한 비상구 외의 장소에서 날 안을 수 있어요? 사람 많은 곳에서 아는 누군가를 염려해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나랑 나란히 서서 팔짱 끼고 갈 수 있어요? 그럴 수 있어요? 사랑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. 사랑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. 그런데 난 당신을 책임져 줄 수 없고, 당신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책임질 수 없어요. 엄마! 엄마 왜 이러세요? 이러지 마세요, 엄마! 아버지! 정수야! 엄마 제발 놓으세요! 엄마! 엄마 왜 이러세요? 엄마! 엄마! 죽어! 이 사람이 미쳤어! 죽어야 돼, 어머니! 왜 그래? 왜? 정신 차려! 엄마! 어머니! 어머니! 나를 같이 죽자! 같이 죽자! 나 죽으면 어떻게 살을래, 어머니? 어머니! 나를 같이 죽자!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! 나를 같이 죽자, 어머니! 이뿐이에요. 나 없으면 이제 똥 아무데나 누고 그러면은 안 돼요. 안 그러실 거죠? 오늘은 내가 너무 놀라게 해서 그런 거죠? 이제 그러면은 안 돼요. 엄마! 엄마! 좋아요? 개운하지? 꼭 사색시 같네. 어머니, 나 갈수록 빨리 와. 싸우다가 정든다고 나 우리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. 친정 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가 있을 때, 애들도 없고 외롭고 그럴 때도 어머니는 내 옆에 있었는데,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 좋아하시는 거 애꼈다가 나 죽어나셨는데
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. 엄마! 간 누나! 어머니, 아까 미안해. 내 맘 알죠?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, 어머니 정신 드실 때 혈액도 깨물어서 나 따라와.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, 어머니. 아이고, 연수야. 네. 엄마가 아무래도 곧 정신을 놓칠 것 같다. 자꾸 가물가물해. 엄마, 연수 사랑해. 알지? 네. 저도 엄마 사랑해요. 그래, 사랑해. 아주 많이 사랑해. 너는 나야. 엄마는 연수야. 이제 네. 이제 동생 데리고 가. 엄마 아버지랑 좀 쉬어야겠다. 아이고, 우리 딸. 당신 나 없어도 괜찮지?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.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아? 언제? 어느 때? 다. 다 언제?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. 또? 된장국 맛없을 때. 또? 된장국 맛있을 때. 또? 술 먹을 때, 깰 때, 잠자리 볼 때, 잘 때, 깰 때. 당신 잔소리 듣고 싶을 때, 어머니 망령 부를 때, 연수 시집갈 때, 대학 갈 때, 군 졸업할 때, 설날 지짐이 씻을 때, 추석날 송편 빚을 때, 나 아플 때, 외로울 때, 나 심심하지 않게 빨리 와. 여보, 응.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주라. 고마웠다.
이니야. 이니야.